저 TV 나오는 거예요? 아야 잠깐 조용히 해봐. 야 지금 방송 탄다고 오늘. 스릴이죠. 달리는 기분? 지가 목숨 걸고 타는 건데요 뭐. 저 얼굴 진짜 안 나오는 거죠? 오토바이 여자들이 타는 거 진짜 환장하거든요. 야, 간다! 저번에 진짜 좋아하잖아요. 야.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중요하지 않게. 다치면 다치는 거죠. 네, 반말하세요. 당신들 때문에 다 탔잖아. 타든 말든 씨발 남이사. 옳지, 옳지, 옳지. 아, 야, 존나 추워. 씨. 우리 할아버지 이러다가 죽였잖아. 야, 솔직히 야, 벤츠 달리는 거 봤어, 못 봤어? 지랄아, 씨발 핸들 존나 펌프만 했대. 너 존나 꺾어, 바로 꺾어만. 족가, 씨. 야, 나 어디 가? 야, 충현빈에 가야지. 아니, 주말, 우리 좀 왜 가? 뭔 소리 들리지 않았냐? 너 뭐야? 어? 네가 여기 왜 있냐? 들어와. 뭐해 비웃시다. 잠깐만. 근데 너 이름이 뭐였지? 누구야? 아니 새끼 여기 있어. 아, 뭐냐? 변시우 맞지 맞지? 시우 시우. 뭐 하는 새끼냐고. 그 뭐야? 아, 김우신아. 탈커가 내 씨발. 찍었냐? 지워. 네, 시우야. 나만 살짝 보여주면 안 되냐? 좀만 볼게. 씨발, 이걸로 문제 되면 뒤진다. 그냥 치워라. 걔를 먼저 안 건 분명히 난데 나는 매번 늦는 것 같다. 이미 거기 나는 없었다. 그건 내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똑바로 들어라. 바닥에 무릎 닿는 소리 다 들려? 응? 넌 머리가 이게 뭐야 이 새끼야. 아, 박수는 자연 것들이에요. 자랑이다 이 새끼 자랑이야. 아유. 빨리 안 왔죠?
진짜 어디 저기 있었어요? 너 진짜야? 너도 엎드려 인마. 빨리 엎드려! 나 저기서 통화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그래라. 알았어? 네. 이 씨발, 네가 꼰질렀지? 나 아니야. 잠깐만. 존나 억울하네. 쟤 말 안 했냐고. 발냄새 존나 나네. 야, 얘들아. 나 이번에 한 번만 빠지면 안 되냐? 어? 승엽아. 엎드려. 엄마 저걸 좀 줬다는데, 진짜. 난 아직 7점이나 남았다. 야, 야, 일어나. 일어나! 얘들 아직 운명이야. 벌써 세 번째다. 보험금 타려고 허위신고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놈들이 공부는 안 하고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는 게 말이 돼? 여기서 사고 낸 놈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네가 탄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안 그럼 일 더 커진다. 지하준, 네가 말해봐. 아, 애들이 안 그랬대잖아. 아씨. 맞아요. 저희 진짜 어디 안 박았어요. 건전하게 오토바이만 탔어요. 그치? 예, 맞아요. 니네 요즘 블랙박스 보면 다 나온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 얼른. 저 그때 그 영상 찍은 거 있는데. 지웠다면서. 개새끼. 저 봐. 아, 이제 자세. 너 이름이 뭐라고? 저 변시우요. 시우만 남고 다 나가봐. 자, 가자. 아준이 넌 남아. 있으면 진지게 줬어야지. 학교에서 끝난 문제를 일만 더 복잡해져 임마. 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억울한 일 있으면 바로 얘기해. 네,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래, 잘했다. 앞으로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바로 해버려. 남자 새끼가. 키 내놔. 아, 나한테 없다니까. 떳떳하게 살아라 이 새끼야. 아씨. 아버지 이름은 먹칠하지 말고. 그렇게. 너 집에서 보자. 너나 떳떳하게 살아라 이 새끼야.
아, 그래도 강전은 면했다. 아, 근데 잘 해결된 거야? 에이, 씨발 진짜. 야, 어떻게든 되겠지. 새끼 죽은 거 중고로 넘어갈 거 아니야. 야, 이 새끼 존나 똑똑하네. 쌀지. 근데 그 새끼는 왜 그런 걸 찍고 있었지? 학교에서도 맨날 뭐 찍잖아. 좀 보여달라 해도 안 보여주려고. 내가 볼 땐 그 새끼 확실히 뭐 있어. 우리 찍은 거 아니야? 그런가? 아, 생각해보니까 씨발 존나 봤네. 에이 형님 화내지 말어. 잘 넘어갔으면 됐지 뭘. 아니 왜 찍냐고. 아 우리 청순아 존나게 생겼네 씨. 빨리 가야 되는데 씨. 야 기네야. 아 어. 왜 또 뭐하냐? 이따 뭐 언제? 끝나고 나 한 번만 도와줘라. 따라와. 어? 따라오라고. 야 찍어. 어? 응. 손으로 보내. 있잖아. 나 번호 좀. 돈 필요하면 얘기해라. 그것만으로 썰어나면 뜻이 없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다.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아픔은 있다. 야, 나 봐. 웬일이냐? 저번에 그 빚진 거 있잖아. 아, 그거 돈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나 오토바이 좀 알려주라. 갑자기? 뭐야. 잠깐만. 뭐냐? 아, 이거 집 가서 좀 보자고. 대박. 이게 클러치인데 이걸 부드럽게 놔줘야 돼.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 브레이크. 너무 꽉 잡아도 안 되고. 잘 나오냐? 애쓴다 했어. 닦아리 하나 더 만들려고. 브레이크 좀 확 잘라버릴까? 미쳤냐? 좋대. 아, 계속 알짱거리네, 저 새끼. 그러게. 기생오라비 같이 생겨가지고 씨. 이벤트 한번 해줄까? 이벤트?
아, 나 담배 안 피워. 야, 나 모르는 척하냐? 뭐야, 아는 사이야? 응, 나랑 고아 동기. 야, 그걸로 우리 좀 찍어주라. 뭐야? 찍고 있어? 어? 얘기하고 찍어. 아, 다시 찍을게. 어, 다시. 아, 쪽팔려. 꺼져. 꺼지라고. 아, 왜? 찍어줘. 담배 안 끄냐, 이 새끼들아, 이씨. 왔어? 나 차가 졌다네. 아, 이 새끼들 오버해가지고. 이쁜이, 담배 폈어? 담배 몸에 안 좋아. 네. 춥지? 아, 이거 벗어줘. 아, 괜찮네. 에이, 뭐냐? 이 새끼 처음 보지? 야, 이런 새끼 너 복도 뛰냐? 담배도 끄고 주머니 손톱 빼고 알지? 예. 나 오토바이 하나만 사줘, 엄마. 아, 하나만 사줘. 애들이랑 타면서 놀게. 하나만 사줘.
내가 봤다고. 시우 그 새끼 엄마랑 아저씨가 모텔에 들어가는 거 봤다니까. 어 진짜? 아 진짜. 이 새끼 또 우라치네. 그러지. 아, 확실해 이씨. 그 새끼 엄마랑 지하준 아빠였다고 이씨. 아 왜 이씨. 지훈아, 어? 앞에서 얘기해. 병신이야? 미안. 야, 저 새끼 엄마 없어. 야, 개소리 퍼뜨리지 마라. 응? 개소리 퍼뜨리지 마. 야, 야, 너 엄마 있지? 엄마 있잖아, 씨발. 아우, 씨. 빨리빨리 안 오냐? 아, 미안. 손 왜 그러냐? 어. 미안하다. 아, 아니야. 그 애들 헛소리인데 뭐. 너 어떻게 알았어? 뭘? 나 엄마 없는 거. 야, 개소리야, 장난치지 마. 엄청이야? 어, 나 엄청 못해. 나 오토바이 가르쳐줘. 왜? 네 거 타. 야, 저기 가 있어봐. 어. 야, 저 말고 내가 실어주면 샘만 세고 가라고. 어, 어. 예, 배달인데요. 네, 형만 비밀번호 좀 알려드리겠어요. 근데 좆되는 거 아니야? 아, 지랄하지 말고 CCTV 없어. 궁금했는데 캠코더 뭐냐? 아, 아니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영상 남겨놓는 거야. 심심해서 찍는 것도 있고 말할 사람도 없고
혼자 사니까. 다큐 찍냐? 존나 진지하네, 씨발. 야, 좋아. 그냥 그렇다고. 아, 열지 마. 부끄럽다. 병신 새끼. 너는 오토바이 언제부터 탔어? 중3 땐가. 세상이 갑자기 존나 X같더라고. 너 자퇴 써봤냐? 씨발,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종이 다 채워서라도 쓴다. 세상이 X같은 이유가 뭔지 아냐? 이 세상엔 답답한 게 너무 많아. 오만하면 하지 말라 그러고. 씨발, 근데 거기에 적응해야 살아갈 수 있다. 너 꼰대가 한 말이야. 옛날엔 이 말이 X같았는데 이제 좀 알 것 같다. 너도 애들한테 적응해라. 뭘 그렇게 봐? 아니야. 그냥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아, 근데 여기 진짜 좋다. 너 근데 엄마는 어떻게 된 거냐? 형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가보든가. 어딜? 아니 뭐 너 잘한데 뭐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게 오래돼서 없어졌을걸? 별로 가보고 싶지도 않고. 야, 조만간 폭주 뛰는데 이번엔 빠지고 연습하고 있어. 간다. 항상 이 캠코더에 담긴 건 나였다. 사실 나는 나를 달래려고 찍어왔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왜 찍는지 아는 사람이 생겼다. 이제 그만 찍어도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찾아가 볼 용기가 생겼다. 예, 그럼 금주 목요일 오후 2시로 잡아둘게요. 예, 지민이는 또래들과 다르게 점잖은 면이 많아서 마음에 드실 거예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사모님. 예.
야, 오랜만이다. 전화 많이 했었는데. 전화기가 요새 오락가락 해가지고. 저 여기 맡긴 사람들 어딨어요? 어? 무슨 일 있어? 원장님이 너무 반가워서 인사도 안 하고. 부탁드릴게. 알겠습니다. 잠깐만.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그냥 똑같죠 뭐. 기록 남아있는 주소는 여긴데 원장님은 잘 모르겠다. 원장님이 더 알아보고 연락 줄게.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웬일이야? 왜 여기야? 여긴 뭐 어떻게 알고? 너 탐낸 거 아니야? 너가 한 거야? 이 씨발놈이. 조용히 해. 대답해줘, 네가 한 거야? 아니, 미친 새끼가. 야.
시간에 왜 파리 새끼가 날아다니냐. 잠깐 얘기 좀 하자. 뭐냐고! 야, 이봐, 이봐, 이봐. 오씨. 나 어제 광화문에 있었는데. 왜? 야, 거기 아직도 시위하냐? 아, 끝났겠다. 맞아. 어떻게 된 거야? 어제 뛴 거 아니었어? 뛰긴 뭘 때 미친 새끼야. 야, 야, 야. 너. 와, 씨. 너 어제 잤지? 너 얘랑 했네. 아, 씨. 와. 야, 뭐 찍어 먹어, 카메라로 너? 아, 씨. 대박이다. 미쳤나 봐, 이 새끼야. 이거 어떻게 찍었냐? 강기라. 많이 컸다. 웃겨? 왜 그래? 장난이야, 새끼야. 어이씨, 왜 이렇게 쫄아? 쫄 거야? 정신이냐? 왜 이렇게 쫄아? 아, 괴롭겠다. 아, 슈야. 이거 너. 줘봐. 한 사진 없냐? 보여줄게, 보여줄게. 이쁘냐? 어디서 왔느냐? 어? 어디서 만났어? 아, 씨발! 야, 네가 우리 이름 팔고 다녔잖아. 아니라고. 들은 게 있는데 이 씨발놈이 진짜. 진짜 아니야. 야, 그럼 이 새끼가 너를 만만하게 본 거네? 한 대씩만 맞자. 얼마 안 되잖아. 먼저 친다. 아, 그랬어. 말아, 이 씨발 새끼야. 못 때리겠지? 조심해라.
그렇죠? 아, 그 좀 먹어요. 이거 어떻게 먹을 거? 씨, 아우 씨, 어, 씨, 이렇게 먹어. 씨, 씨, 아, 깜짝이야. 너 뭐야? 야, 시우야, 이 캠코더 그립감 젖대네. 그, 내려놔. 걔를 먼저. 그럼 가라, 씨. 보자. 그, 내려놔. 어? 다 줘. 빨리 주라, 제발. 우리 김씨. 알았다. 주라. 자. 아, 잠깐만. 나도 한번 찍어보자. 야, 씨발. 재밌는 거 지 혼자 하고 있어, 씨발. 안녕하세요, 유승엽입니다. 저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씨발! 씨발 새끼야! 씨발 니가 왜 건드려? 아! 씨발 새끼야! 와, 와, 씨발 와, 이 씨발 놈아! 죽여! 죽여! 씨발! 쌍기라! 야, 씨발! 쌍기라! 니가 무슨 짓인 줄 알아? 어? 항상 캠코더 당긴 건데. 야, 명준이 형 칠 수 있어? 쳐봐, 이 찌질한 새끼야! 쳐봐! 개새끼야! 아! 아! 씨발 개새끼야! 아.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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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치인데 부드럽게 다닌다고. 이게 제일 중요해, 브레이크. 너무 꽉 잡아도 안 되고. 잘 나오냐? 이걸 세워가지고 시동을 걸어. 재하준 어딨어? 뭐야 지금? 하준이 어딨는지 알지? 이 씨발놈이 승혁이 왜 때렸어? 아, 미안해. 근데 나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하준이 어딨는 줄 알아? 몰라 이 병신아. 야, 너 하준이랑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이 개질을 떠는 거냐? 그거지 씨발 새끼. 오빠. 얘들아, 얘들아, 너네, 너네 캠코더 본 거 그거 진짜 아니야, 어? 그거 진짜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씨. 우리가 다 보고 들었는데, 이. 씨발 새끼야, 제가 뭐라고? 씨발 새끼. 씨발 새끼? 안 다녀, 어?
씨발 새끼들아. 우리가 더러워? 네 말대로라면 하준이는 너 존나 더럽게 생각하나 보다. 너 피하려고 쪽지로 그지랄 떠는 거 보면. 연접 부탁드립니다. 아, 잘 모르겠어요. 그 둘이 같이 붙어 다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하준 어디 있어? 아, 오늘 학교도 안 나왔어요. 완전 양아치 새끼 다 돼가지고. 이봐 진짜 이씨. 이따가 아지트로 올 거예요. 어디 봐, 이 씨발로만 형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있냐? 형들이 너 찾아. 왜? 쟤. 아이 씨발놈 진짜. 아, 야! 재수없어. 쳤냐? 너 내 캠코더 봤냐고. 왜 쳤냐고 이씨. 너 내 캠코더 봤냐고. 나 그것만 좀 봤다고. 어? 야, 왜 쳤냐고. 봤냐고. 왜 쳤어. 왜 쳤냐고.
아니,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때리니까 말 안 할 수 없었어. 됐다고. 네 따가리는 왜 안 오냐? 너? 아니, 카메라맨 저 개새끼 어제 혜원이 너 때렸다며. 앞에 봐라. 바람이나 쐬자. 오늘 정말 추울 텐데. 야, 그래도 한 대 맞아야겠지. 어떻게 보면 사실 꽤 오래전부터 예견 되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버려진 게 아니었다면, 사랑을 채워줄 사람이 있었다면, 변시우라고 하는데요. 안에 이미란 씨 있어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엄마, 나 시우야 잠깐 얘기 좀 해. 왜 이러세요? 엄마, 나 엄마 원망 안 해니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뭐 하는 거예요? 경찰 부를 거예요, 진짜. 엄마,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 씨발, 너 모르는 척 하지 말라고.
씨발 좋다. 씨. 서울대 병원이요. 다른 애들 또 왔어요? 아까 왔었다. 근데 얼굴이 많이 살색해졌다. 저 하준이랑 할 말이 있는데 잠깐만 둘이 있어도 될까요? 그래.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미안해. 너가 내 캠코더를 안 봤어야 되는데. 너랑 둘이 오토바이 타고 놀러 갔을 때 처음이었거든.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사실이. 덕분에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 너가 나한테 남들 소개시켜주고 나한테 웃어주고 잘해줬는데 내가 보답했어야 되는데. 끝을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목적이 생긴 것도 처음이고. 돌이켜보면 그냥 종이로 불 끄는 짓을 한 것 같아. 상처받기 싫어. 이제 멈춰야 돼.
세상에 적응하라 그랬지. 근데 적응 못할 상황도 있나 봐. 그냥 그때 죽지 그랬어. 나는 나를 달래려고 찍어왔던 것 같은데 이걸 왜 찍는지 아는 사람이 생겼다. 이제 그만 찍어도 될 것 같기도 하다.